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용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 오늘도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주 최신 뇌과학 뉴스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조금은 어렵고도 놀라운 발견인데요. 미국의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단백질 하나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단백질은 원래는 뇌 손상을 알려주는 이 지표 역할을 해주는 단백질인데요. 그래서 뇌 안에만 있어야 하는데 이 뇌에는 유해물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이 혈뇌 장벽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장벽을 이 단백질이 빠져나가서 우리 몸에 있는 혈류 속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네. 이게 어떤 단백질인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요. 원래 이제 뇌 속에 있어야 될 것은 뇌 속에 있어야 되고 또 밖에 있어야 될 것은 밖에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뇌 속에 있는 이종 단백질이 이제 일반 혈류 속으로 섞이면은 우리 면역 체계가 즉각 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치 외적이 침입하거나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병균이라고 생각하는 그럼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외적이 침입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공격 방어용의 항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조금만 만들어내면 다행인데 계속 그 뇌가 파괴가 되면은 이 항체가 자꾸자꾸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결국 뇌를 정말 조직을 손상시키고 파괴를 시키게 되죠. 아, 오히려 뭐, 그 항체가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뇌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설이지만 이런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의학의 학문이라는 것도 일단 가설이 먼저입니다. 네네. 이런 약을 쓰면은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성성의 병에는 잘 치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가설부터 먼저 세워야 되는데 이 실험은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아주 유용한 가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뇌 손상 환자에게도 이런 그 자가 면역 치료 체계를 잘 활용을 하면은 이게 뇌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가설이 성립됐다는 것만으로 이 실험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예. 박사님이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좀 어렵게 생각됐던 이 뉴스가 조금은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느리게 걷는 거, 이 걸음걸이의 속도, 또 나의 기억력을 믿고 믿지 못하는 그 정도와 치매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얼핏 들어선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예.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참 이 아주 그 장기간에 걸친 12년간의 추적 조사니까 그리고 또 그 대상이 5대 6, 2만 7천 여명의 대상을 했는데 조금 독특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걸음걸이 특히 저 스피드하고 그리고 평소에 이 사람이 자기 인지 기능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다. 나가 좀 기억력이 형편없어. 나는 뭐 수학을 잘 못해라든가. 이제 이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으니 12년 후에 정확하게, 1초에 1m 이하를 걷는 사람. 상당히 느린가요? 1초에 1m 이하. 저도 그런 면을 빠르게 생각하는데. 네. 그런 사람과 또 그다음에 플러스 거기다가 자기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에 대해서 평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두 배가 더 높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간단한 실험이지만 이 사람이 치매에 걸리겠나 안 걸리겠나를 미리 이 검사해보는 굉장히 유용한 실험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치매가 발병률, 치매가 어느 정도로 쉽게 걸릴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늦게 걷는 거는 좀 이제 걸음걸이니까 차치를 하더라도요. 내 기억력, 내 인지 능력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갖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안 좋은 결과를 어느 순간은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라는 교훈으로도 이 뉴스를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최신 뇌과학 뉴스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좀 어울리지 않는 주제 같지만 네. 이 부부 폭력이라든가 데이트 폭력, 이 정말 이 사랑과 폭력은 정반대 같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차온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지상에도 많이 보도되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그 내막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우리가 조사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커플 10명 중 7명이 경험한다는 데이트 폭력. 가장 큰 문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폭력 모두 데이트 폭력에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랑이란 이름 하에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관련 사건, 사고를 알아보고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이제는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할 데이트 폭력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사실 데이트와 폭력, 사랑과 폭력이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끔찍한 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의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사랑과 폭력은 어떻게 보면 동면의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아주 묘한 역학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예, 오늘은 최광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좀 어렵고도 무거운 주제 같아요. 사랑과 네, 네. 폭력, 또 요즘 한창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폭력이 일어난다는 게 좀 의아해요. 하지만 정말 뉴스상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왜 그런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이제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걸 생각하겠지. 나와 같은 욕구나 나와 같은 걸 바라보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동일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발생이 되어지죠.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느끼는 어떤 분노라든가 좌절보다는 더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 더 많은 갈등과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어쩌면 비현실적인 기대인 거죠. 사랑하지만 저 사람도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동일시로 인해서 그와 발생되어진 어떤 사소한 갈등과 오해는 더 크게 증폭되어집니다. 나랑 다른 걸 용납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각해 보니까 사소한 일도 더 화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관대해 줘야 되는데 더 화날 때가 있단 말이죠. 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게 뭔가 좋아하기 때문에 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사랑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강박증 또 더 심하게 나가면 중독 현상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잠시도 안 보면 못 견디고 이게 뭐 공부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뭐 심지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사랑의 열병이죠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또 한편으로는 남성들은 특히 이제 테스토스테론 같은 이런 남성 호르몬은 이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유욕이 강해지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잠시라도 떨어지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분리불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헤어지면 어떡하나 거기에 대한 굉장한 강박증이 생기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이 중독 환자들이 잠시 안 먹으면은 못 견디듯이 잠시 안 보면 못 견디는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 쾌적 평화 호르몬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어떤 경우는 한 40%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 세로토닌이라는 게 이게 공격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약해지니까 이 사람은 뭐 주위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일종의 가상의 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 심해지면 이제 뭐 우처증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우처증이 마치 사랑이라는 줄 생각하는데 그건 병이지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착이 아주 심해지니까 그렇고요. 또 실제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릴 적 그 성장 과정을 보면은
대개 이렇게 신뢰 관계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특히 이제 첫돌이 지나고 세 살 때까지는 엄마와 나 사이에 이 아주 근본적인 신뢰감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엄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을 때 애착 관계 여기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신뢰 관계에서 아, 이 세상은 참 믿을만하구나.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기호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참 믿게 되고 또 평화롭고 쾌적한 나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가령 과원에 버렸다든가 엄마한테 학대를 받았다든가 이제 이런 아이들은 세상을 못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귀는 여자도 못 믿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할지. 그러니까 계속 그 감시를 하게 되고 이런 그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이라도 어떻게 일탈 행위를 했다거나 혹은 뭐 자기 동창하고 인사했다는 것만으로도 누구냐 그러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이런 것이 아마 제일 이 문제가 이 어릴 적에 이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게 못 믿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데이트 폭력하면 이제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네네. 사실 좀 폭력의 범위가 좀 넓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언어적인 폭언이라든가 아, 그다음에 네. 가볍게는 또 자존감에 어떤 상처를 주는 그런 다양한 그런 역시 데이트 폭력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많은 그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언어적인 폭력이면은 욕설이나 그렇죠. 뭐 예. 기분 나빠지게 그렇죠. 하는 행위들도 있겠지만 또 신체적인 폭력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것 외에도 그렇죠. 뭐 예. 위압감을 주는 것도 데이트 폭력이라고 봐야 되는 예, 건가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가장 약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 그 사람이 감추고 싶고 또 네네. 별로 이제 아픈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어떤 집안 뭐 배경 기타 등등을 딱 집어서 딱 이야기할 때 그 상대편은 되게 큰 그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죠. 아니 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이건 너무 저질인데요 행동이. 아니 때리는 것만큼 나쁜 게 사람의 약점을 네. 잡아서 괴롭히는 네.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뭐 부부 싸움을 해도 절대로 막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부부 싸움 끝나고 나면은 뭐 결국 또 부부 싸움 한다고 다 헤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정말 결정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평생을 안 잊어버립니다. 이게 그럼요. 평생을 갑니다. 이 남자가 그럼요. 나한테 그 말했지. 이 여자가 나한테 그 말했지. 이러면 이 부부는 정말 화합하기 아주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막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사실 이제 부부에서도 네. 서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네. 이제 그 싸움이 어떻게 지속되냐면 서로 상처 주기 게임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가장 서로에게 상처 주고 치명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게 되어질 수 있죠. 역시 이 데이트 역시 또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서로 상처 주기, 서로 보복하기에 그런 단계를 들어간 그런 커플들이 많이 있죠. 사실 보면 이렇게 그 데이트 폭력을 하는 그런 예를 들어 남성들 보면 그 나쁜 사람, 그리고 아주 그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끔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주변에서 보면 되게 좋은 평가 듣고요. 그리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이트 상황 속에서 그런 상대방에게 뭔가 그 거절받았을 때,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뭔가 틀리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감정을 경험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아주 그동안 숨겨있던 원시적인 그런 공격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죠. 아까 이시원 박사님께서 신뢰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데이트 폭력에 이제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린 시절에 신뢰를 형성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발달 이론과의 선구자인 에릭슨은 말하기를 유아기에 신뢰를 형성하면서 그때 아 희망을 아 세상을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런 희망의 그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뢰가 얻게 되니까 희망 그리고 긍정적인 그 부분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데이트 폭력 실태가 어느 정도고 지금 통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영상으로 준비해 봤거든요. 함께 보고 계속해서 데이트 폭력과 뇌 이야기 이어갑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사건 사고 중 하나가 데이트 폭력인데요. 커플 10명 중 7명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유형으로는 혼자 하는 욕설이 가장 많았고
기물 파손, 고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 순이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원치 않는 스킨십도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20, 30대 미혼남녀 약 50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72.3%가 데이트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무려 66.8%. 남성의 경우 화가 났다는 것을 알리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무의식적으로 흥분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답변과 상대가 먼저 욕이나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폭력이 동반돼야만 데이트 폭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체적인 폭력은 물론 언어적,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안 되죠. 그거는 어떤 상황이어도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죠. 가까운 사이라고는 해도 더 좀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떤 상황이 되었던 간에 뭐 어떤 갈등 같은 거를 폭력으로 해결하는 거는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화가 나면 그럴 수 있는데 연인 사이에서는 좀 참아야 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겠죠. 같이 맞대응을 하면은 더 상대적으로 그 화만 돋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차분히 자리를 피하는 게 좀 먼저 좋을 것 같고요. 힘들다라는 걸 어필을 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맞지 않나.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죠. 만약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둘 다 장난으로 생각하면 장난으로 넘어가겠는데 한 명이 기분 나쁘면 그건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다고 느낄 정도가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건 안 되고 그냥 화나면 말로 표현하는 정도? 그 정도는 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졸부들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부끄러운 역사로 만들어라. 형편없는 역사로 만들어라. 잊고 싶은 역사로 만들어라.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이 실태, 통계 자료를 좀 봤는데요. 좀 생각하다 보면요.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거, 내가 애착하는 것에 대해서 잘 놓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 동전의 양면처럼 폭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심리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랑과 폭력을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남성들이 그 여성들을 소유하고 싶어 할 때 그런 일종의 착취적인 그런 성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과거 세대에는 또 성의 관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때문에 뭐 이제 데이트 폭력 때문에 때로 억지로 뭐 결혼까지 한 경우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을 하는 남성이 있고 또 그거를 반가워하는 여성이 있죠. 사실은요. 맞아요. 네.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맞으면서 그리고 상처받으면서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 일종의 이제 그 반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 갖고 있는 기본 전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복된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그런 폭력에 노출됐다든가 그리고 어머니의 인생이 좀 그런 어떤 그런 수긍하고 희생에 대한 그런 삶을 봤다면 자신도 모르게 그 폭력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수동적이고 네. 그리고 그걸 감수해내려는 그런 성향을 가진 어떤 어린 시절의 배경이 있지 않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가해도 정말 끔찍하고 꼭 고쳐야 하는 병이지만 음흠. 피해를 어떻게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들도 분명히 병입니다. 이것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을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고 뇌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피폐해진 상태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요. 이 데이트 폭력, 이 폭행하는 심리, 좀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심리.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시절의 그 환경의 영향이 가장 큰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영향력, 뭐 뇌 문제라든지 어떤 병이 발견됐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대체로 보면 뇌, 특히 이제 이 전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폭력성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변연계 이 정말 편도체에서 발동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 전두엽에서 보면 그런 공격적이고 거칠고 원시적인 이런 감정도 순화를 해서 우리가 사회와 가정을 잘 밟아야 되거든. 내가 화나도 화를 조절하고 친하게 지낸다든가 이웃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든가 친구를 만든다든가 사교 능력을 인간관계를 이제 이런 관계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능력이 이 전두엽에 있는데 불행히도 전두엽에 가령 무슨 병을 앓았다거나 실제로 그 미국에도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철도원이요. 일을 하다가 이 철봉이 이 전두엽을 뚫고 들어갔어요. 아, 네. 근데 용케 살아나서 그래서 이제 직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일도 아주 잘해요. 다른 일은 다 잘하는데 어느 순간 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전혀 그전에는 그렇지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아, 이 전두엽이 이 폭력에 자칫하면 폭력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게 이 전두엽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실제로 우리 전두엽 수술을 하고 나면 또 가끔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데이트 폭력이 이제 피해 입은 쪽에서 가해자를 고발을 하거나 어떤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결정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사법 체계 문제를 떠나서 아무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한때 너무 심각하게 상처를 받아서 고발을 하고 다신 보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는 어떤 기준을 잡기도 힘들고 마음에도 좀 좋지 않게 남아서 그런 건지 좀 처벌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이제 데이트 폭력을 하는 이제 가해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네네. 일단 이제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그 폭력은 일종의 힘을 일순간에 되찾아오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네. 이 때문에 어쩌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두 남녀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걸 단순간에 한 번에 되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제 폭력을 통해서 힘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대로 또 방치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또 순응하는 그런 이제 예를 들어 여성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자존감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때리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힘들어 할까? 내가 뭔데 저 사람 저렇게 힘들게 만들까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경계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끌려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당한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리고 이제 되게 힘든 그런 결말을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가해자의 문제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데이트 폭력, 처음에는 뭐 물건을 사소하게 집어 던진다거나 뭐 욕설을 좀 하거나 어떻게 보면 좀 참아줄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수수방관을 하고 괜찮아지겠지라고
내버려뒀다가는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 극단화되면 어느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는지 이 사례를 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영상 보시죠. 연인 간의 다툼에서 시작해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데이트 폭력. 그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한 해 8천 건에 가까운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데 그중 약 100건이 살인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폭행, 폭언, 협박, 납치, 감금, 강간, 스토킹 등의 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얼마 전 한 유명 사립대 여학생의 자살이 같은 과 전 남자친구의 사례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귀다 헤어진 같은 과 여학생 A씨를 스토킹하다가 A씨가 다른 남자친구가 생겨 이를 받아주지 않자 목 졸라 숨지게 한 것입니다. 또 결혼을 반대하는 애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다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숨지게 한 사건이나 애인이 결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자매를 살인한 사건 등 부쩍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살인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 사고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데요.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은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어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주택가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남녀 문제라는 이유로 수사를 외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유독 남녀 문제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심한 경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데이트 폭력. 단순히 남녀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살인 사건으로까지 데이트 폭력이 번진다고 하면요. 더 이상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들고요. 이 가해자도 순간 욱해서 한 일이지만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좀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게끔 이 모든 상황을 좀 예방해야 할 텐데 데이트 폭력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원인이 이렇게 나왔으면 예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그 데이트 폭력을 예방한다는 건 일단 이제 다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요. 다 어떻게 보면 데이트는 가장 개인적인 두 남녀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분명히 어떤 사법 체계라든가 어떤 이런 사회 어떤 그런 시스템에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을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의 어떤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보면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기 소유로 생각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상대방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소유하려 하고 때로는 착취하려 하고 밟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런 이 부부들은 어떤 좋은 법만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두 사랑한 남녀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죠. 어쩌면 가장 이제 그 너무나 이상적인 말은 같지만 그런 이런 존중, 그다음에 서로를 소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가장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뭐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담 치료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 데이트 폭력이 더 심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네. 그 데이트 폭력에 노출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수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폭력을 유발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다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는 네네. 내가 문제야. 내가 그 말 하지 않았으면 저러지 않았을 때라 하면서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폭력에 노출됐던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그 자존감. 네.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네.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어떤 감정과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두고 당당해지는 거. 그리고 자기 안에 느껴지는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데이트 폭력, 결국에는 이별을 선포하면 할수록 이 폭력의 늪에 더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별을 선포했다고 해서 온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례처럼 뭐 와가지고 계속 문 열으라고 두드리다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도 있고요. 그럼 이별을 할 수 없는 건지, 벗어날 수 없는 건지, 어떻게 해야 이거를 잘 정리하고 벗어날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 되게 심한 그런 이제 사람인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일순간에 이제 우리 헤어지자라고 한다면, 네. 그 폭력은 되게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TV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출발 자체, 그 대응 자체의 출발은 뭐냐면, 온화한 무관심입니다. 온화한 무관심이요. 예. 무관심이죠. 예. 어쩌면 무관심이야말로 무시야말로 최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당신의 행동을 난 잘못했다 생각하고 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그에 대해서 분명한 경계선을 긋고요. 그리고 무관심으로 그의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있을 때 보통에 이제 아무리 그런 가해자를 하더라도 음찔하게 되어지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확 그냥 이 사람을 애정을 그냥 철수한 것이기보다는 네네. 조금씩 무관심으로 분명한 경계선을 세우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여자들 스토커들 있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네네. 아주 뭐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좀 끔찍한 정말 범죄로까지도 이어지는데, 그럴 때는 정말 좀 온화한 방법으로 해야지 물리적으로 갑자기 했다가는 정말 어떤 폭력을 행사하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스토커들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헤어진다 그러면 간단하죠. 그러나 뭐 데이트하는 사이니까 법적으로 무슨 뭐 의무 조항은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사귀었던 인연으로 생각해서라도 너무 갑자기 정말 상대방에게 굉장히 그 해욕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치욕이죠. 싫다 그러고 당하는 입장이니까 그럴 때는 정말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르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정말 조금씩 우리가 이 단계적으로 차츰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폭력이라는 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폭력이야말로 그 상처를 참 치유하기가 힘들 텐데요. 지금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이별 폭력을 좀 막을 수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데이트 폭력 어느 정도로 정신적으로 심각해지고 또 치유 방법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근절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 영상을 조금 정리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했던 이야기 정리된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계속해서 마무리 토크 이어갑니다. 데이트 폭력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고통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남녀 관계라는 은밀함 때문에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자책감과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황폐해진 몸과 마음뿐인데요. 심한 경우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고 약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가해자에게 보복할 생각을 가지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 가해자를 살해하는 일도 일어나곤 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을 혼자서 감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소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인데요. 먼저 평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습관화되면 원치 않은 행동을 강요받았을 때 쉽게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평소 성에 관해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르는 곳에서 하는 데이트는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처음 가는 곳이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 인적이 드문 곳에서 데이트 성폭력이 자주 일어납니다. 낯선 곳에서의 불안감 때문에 상대에게 의지하는 심리를 남성이 역이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는 데이트 폭력. 더 이상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시간, 이지영의 뮤직톡톡, 피아니스트 이지영입니다.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피한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따라오시면서 이제는 아셨죠?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 비단 두 사람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까지 이 폭력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요. 더 커지면 이 데이트하던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 가정 전체가 폭력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겁니다. 데이트 폭력.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순간에도 힘든데 폭력 때문에 이별을 해야 되거나 폭력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건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이 크게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가 다 이 데이트 폭력의 결국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데이트 폭력 지금 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언젠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남겨주시죠, 교수님. 예, 데이트 폭력은 이제 한번 실수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 데이트 폭력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분노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을 하는 분들은 사실 자기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폭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과 자기 삶 전체에 또 미래의 가족에게도 역시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때문에 폭력을 했다면 먼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또 폭력을 행사한 어떤 그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경험했다면 그걸 참고 그다음에 다음번 기회를 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대응이 필요한 거죠. 혹시라도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을 항상 도와주는 전화센터가 있다고 하니까요. 아래 나가는 이 전화번호 혹시라도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데 주변에 도움받을 손길이 없고 어떻게 알려야 될지 방법 모르시겠다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데이트 폭력에 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최강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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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효 처방전 시간입니다. 데이트 폭력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폭력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박사님만의 특효 처방전이 있으면 좀 내려주시죠. 예, 이 폭력 앞에서는 정말 엄격해야 되고요. 그렇게 폭력 앞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 저는 그렇게 꼭 강하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미국의 경우입니다만은 미국이 뭐 한때는 참 폭력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 이제 최근에는요 소위 그 지로 톨러런스 이거 이제 국회에서 입법이 됐습니다. 저 클린턴 정권 시절에 이렇게 작은 잘못도 용서가 없다. 그래서 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난 후에 미국의 학교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미국 학교 폭력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듯이. 정말 이게 실수든 장난이든 어떤 형태든 폭력은 안 된다. 이게 아주
우선 자기 자신의 스탠다드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뭐 그 정도야 괜찮겠지. 이건 아닙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이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이렇게 되면 자꾸 이제 습관성으로 폭력을 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정말 한 번 폭력성이 나타나면 아주 엄격하게 정말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그러면 우리 둘이는 끝이다라든가 정말 엄격하게 이 적용을 해야 되지 이 폭력을 응성하게 했다가는 정말 자기가 당하고 이 상대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본인도 마찬가지고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사람을 위해서 폭력에는 절대로 관용이 없다. 이 원칙을 확실히 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폭력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관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꼭 신고를 하셔가지고 이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고요. 그거 진정한 관용일 것 같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특효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눈의 이야기,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지구촌에는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죠.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골격, 또 피부, 모발 등 생물학적 특성에 차이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인종이라는 단어에는 차이가 아닌 차별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서구 사회가 식민지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백인 우월주의를 확산시켰기 때문이죠. 마틴 루터킹은 이런 인종차별을 없애고자 흑인 해방운동가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던 중 백인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의 죽음 이후 이 인종차별을 없애고자 꾸준히 노력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제인 엘리엇은 마틴 루터킹이 암살되던 날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상한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As I listened to the white male commentators on TV the night before, I was hearing things like, who's going to hold your people together as they interviewed black leaders? What are they going to do? Who's going to control your people? As though these people were subhuman and someone was going to have to step in there and control them. And the attitude was so arrogant and so condescending and so ungodly that I thought if white male adults react this way. What are my third graders going to do? How are they going to react to this thing? 당시 그녀가 재직 중이던 학교는 백인들만 다니는 초등학교로 아이들은 다른 인종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직접 만나본 적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인종차별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활동을 제안했고 아이들의 승낙과 함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He was your 백인인 아이들의 눈은 파란색 혹은 갈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제인 엘리엇은 아이들에게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갈색 눈을 가진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죠. 그러자 그녀는 눈의 색깔을 정하는 물질인 멜라닌은 학습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란 눈의 학생들에게 몇 가지 특혜를 주는데요. 파란 눈 학생들은 급식 시간에 먹고 싶은 음식을 두 번 받을 수 있고 쉬는 시간도 5분을 더 받았으며 반에서 앞자리에 앉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갈색 눈의 학생들은 파란 눈의 학생들과 함께 놀 수 없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갈색 눈 아이들 목에 손수건을 둘러주어서 그들이 갈색 눈 학생임이 단번에 눈에 띄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눈동자 색깔 하나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환경. 그러자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파란 눈 아이들은 갈색 눈 학생들을 갈색 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갈색 눈 학생들은 그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급기야 싸움까지 벌어졌는데요. 아이들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 걸까요? Oh, that's just the same way as other people calling black people niggers. 갈색 눈이라는 것은 열등하고 똑똑하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게 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놀랍게도 아이들 사이에는 인종차별적 행동과 태도가 나타났는데요. 파란 눈 학생들은 오만하고 지배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갈색 눈 학생들은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 학습 능률에서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파란 눈 학생들이 3분 만에 끝낸 학습을 갈색 눈 학생들은 5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다음 날 제인 엘리엇은 아이들에게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파란 눈이 아니라 갈색 눈 학생이 더 우월하다고 말을 번복하는데요. 그리고 파란 눈 학생들에게 주어졌던 특혜는 갈색 눈 학생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파란 눈 학생들이 차별 대우를 받게 된 거죠. 전날까지만 해도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파란 눈의 학생들, 그리고 열등감을 느꼈던 갈색 눈의 학생들. 전세가 역전된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상대로 아이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침체돼 있던 갈색 눈의 학생들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반대로 파란 눈 학생들은 침울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학습 능률에 또다시 영향을 주었는데요. 갈색 눈 학생들은 종전에 5분이나 걸렸던 학습을 2분 30초 만에 해냈고, 같은 학습을 3분 만에 해냈던 파란 눈의 학생들은 4분 18초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갈색 눈의 학생들이 우월감을 느끼고 파란 눈 학생들이 열등감을 느끼게 된 걸까요? I watched what had been marvelous, cooperative, wonderful, thoughtful children turn into nasty, vicious, discriminating little third graders in a space of 15 minutes. 제인 엘리엇은 아이들에게 인종차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자 매년 이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경험한 아이들은 성장 후에도 인종차별적인 성향이 적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다수는 다른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를 버리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인종차별이 너무나 쉽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식 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바꾸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다르다는 것은 차별해야 할 존재가 아닌 차이가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뇌과학 마음을 읽다였습니다. 자, 데이트 폭력에 관한 오늘의 퀴즈도 준비를 해두셨죠. 네. 아, 이건 이제 호르몬의 이름을 대는 건데요. 이 호르몬이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은 이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마치 강박증이나 중독 상태와 비슷하게 돼서 한 사람에게 아주 몰두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질투와 혹은 또 헤어지면 어떡하나 그 이별 별리 불안에 대해서 특별히 예감하게 된 민감하게 되는 이 호르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조금 퀴즈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기를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1번은 에스트로겐, 2번은 테스토스테론, 3번은요, 세로토닌입니다. 항상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호르몬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정답은 이쯤 되면 좀 어떤 게 정답인지 눈치를 채셨나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아래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요, 성함, 또 정답, 주소, 전화번호 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브레인 잡지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데이트 폭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밝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안 낳아서 참 걱정인데, 네네. 사실은 이 엄마가 육아를 하는 엄마 윤회는 아주 특수합니다. 그건 우리 인간이 누구도 정말 맛볼 수 없는 특수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이 엄마의 육아의 뇌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 그 뇌의 변화는 어떨까? 이걸 좀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 저출산 문제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 네. 욕심을 좀 부려봅니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것 그렇습니다. 떠나서 이번에는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렇습니다. 엄마의 뇌가 어떻게 네. 아름다워지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엄마의 뇌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였습니다.